아이고, 동카이 회장님이 저급이셨으신가? 저급이셨으니까 나 스폰 게임 붙여주셨겠지? 그럼 테란 유저신가? 아니 그냥 또 가입했다고 또잘 챙겨주시는 분인가? 동카이 사장님이 그 운영진님인가? 운영진 분인가? 아니 승수님 원래 저규저 스타일이 저러신가? 원래 메카닉류하고 살짝 조금 까다롭게 하시는 분. 와 방금은 히드라 가기 잘했다 왔죠 여러분들. 뭔가 삘이 히드라였어. 얘기 보고 있냐? 잘 봐. 강의해줄게, 여러분. 강의. 보세요. 자, 구드론으로 출발했고, 상대가 아마 대각인 걸로 보입니다. 그쵸? 자, 대각일 때는 올링을 찍어봤자 피해를 못 주기 때문에, 6링 미드론을 해주고, 3회 처리를 지으러 가세요. 자, 오브로드 다 땡겨줍니다. 근데 아마 포토업인 것 같거든요, 타이밍이. 서치 타이밍이. 그래도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투캐논 방금 봤죠? 자, 투캐논 방금 봤으니까 어떻게? 다 빼줍니다, 바로. 자, 게이터 나왔고.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상대방도 게이터가 조금 느리고, 그리고 대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대방이 탱크가 좀더 빠르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대각이어서 커스하고 날라오는데 힐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캐논 러쉬 혹은 투게이트를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지새끼 마냥 뒤에서 몰래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그리고 게이트 완성되는 타이밍이랑 내가 가스 보이란 게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요. 자, 한 50초에만 레어가 올라가면 돼요. 50초에만 올라갔네요. 이것보다 조금만 더 일찍 올라갔으면은 커세어한테 절대로 따일 리가 없었는데. 자, 이번 판은 오버로드를 잘 숨겨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4분 20초쯤에 질럿 한 마리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것도 신경 써주고. 홀드는 찍어주시고요. 자, 질럿이 안 나오죠? 질럿이 안 나온다는 거는 이 친구가 자, 질럿 안 찍고 조금 더 부유하게 쬐다는 소리겠죠? 자, 여기서 개수로만 찍어주시고 앞에 있던 질럿을 저는 빼줄게요.
여기서 자, 내가 스파에 올라갈 때 마당 가스가 올라가고 있다. 그럼 뭐다, 여러분들? 스타게이트다. 여기서는 오브로드 잘 숨겨, 최대한 잘 숨겨주시고 저글링을 10마리는 맞춰주세요. 10마리는 거기 밥 되거든요. 펼쳐가지고 질러 숨은 게 있나 없나 다 주고. 자, 히덴, 챔버, 가스까지 스무스하게 돌렸습니다. 자, 그리고 스파이어 체력이 500이 됐죠, 슬슬. 자, 500이 되는 시점에 오를 두기 눌러주고요. 스쿼지 커서 날아오는 거 받고. 오브로드 최대한 잘 숨겨주세요. 자, 초반에는 무조건 미네랄다 한 개씩 맞춘다는 생각으로 하면 되고요. 자, 스쿼지 두 상 찍어주고, 히드라 쏘고, 공업 눌러줍니다. 멀티적이 지금 드론이 부족하니까 드론을 눌러줘야겠죠. 자, 상대가 포톱이죠. 포톱은 여러분들 테크가 빨라요. 테크가 빠르기 때문에 각 멀티에 히드라 오브로드는 무조건 바로 뽑아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소도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스쿼즈가 나온다? 그럼 뭐 어떡하라겠죠? 바로 서치를 가야 됩니다. 지금 얼마 없어요. 쫄지 마시고 보세요, 테크를. 테크를 봐야 돼, 여기서. 자, 아카이브 완성돼 있죠? 자, 아카이브 완성돼 있고 게이트 이제 드러나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여기서는 상대방이 발질이 많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발질이. 자, 여기서는 히드라를 한 한 무리씩 한 10마리 정도씩 맞춰주시고 울돌은 찍어줍니다. 상대방이 이제 오브로드 안 막히게 잘 해주시고. 자, 지금은 내가 드론 누르는 타이밍, 드론 누르는 타이밍. 이제 로컵. 자, 이런 거 잘라주시고. 자, 바로 로컵 해주고 추가 멀티 보러 갑시다잉. 다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다크 어디 있겠어? 12시에 있겠지. 이렇게 계속 해주시고 7번, 8번, 9번. 자, 이 맵은 여러분들 급하게 하이브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자, 이제는 한 분 정도 나갈게요. 나가서 그냥 압박용 한번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움직임을 공격 오는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럭커업이 되죠. 그럼 여기서는 라바 한 번을 또 드론 찍어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뭐야? 그만 뽑고, 그만 드론 그만 누르고 멀티 쪽에서만 드론 눌러주고 이제부터 히드라만 찍어주세요. 뺏는 거 빼주고 라바를 잘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 걸 미리 시야 지어주고, 지금부터는 가스가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러커를 빨리빨리게 만들어주고, 자, 옥저버 커트용. 상대방이 뭐다? 허세를 안 보는 거 봤기 때문에 어그로드 펼쳐도 되겠죠? 상대가 또안 나오네요.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안 나옵니다. 상대가 나옵니다. 이제 나와요. 자, 추가 멀티가 없는 모습이네요. 12시로는 절대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못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소수만 둘 돌려가지고 먹을 준비를 할게요. 갑시다. 항상 가면서 멀티는 먹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추가 멀티는 무조건 먹어줘야 되고.
여기선 드럼 뽑아주는 게 아니고 옮겨주는 거예요. 자, 바로 버스 먹어주고 커널 줘주고. 아, 수아님 하이용. 자꾸 해, 그만해. 왜 안 나가지? 뭐, 뭐, 뭐 많이 나오냐 근데? 힘들어. 몇 시야? 다섯 시네. 아이고.